안녕하세요. 복현 한의원 문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음양의 속성을 좀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루 일과를 생각을 해보면 음과 양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새벽 한 4시쯤 됐을 때가 제일 춥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음이 제일 음적인 부분이 제일 추울 때, 그리고 오후 2시쯤 되면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태양이 제일 높을 시간은 실제로는 12시나 뭐 그쯤 되겠지만, 실제로 땅이 데워져서 제일 뜨거울 때는 한낮이 되겠죠. 그때는 양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양적인 따뜻한 것은 줄어들고 점점점 추워져서 새벽 4시, 5시가 되면 제일 많이 추워지는 단계로 이렇게 하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음과 양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였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양적이고 어떤 것이 음적이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적인 것, 그리고 밝은 것, 따뜻한 것, 이런 것들을 양적으로 인식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정적이고, 그리고 차갑고,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어찌됐건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환을 해서 음적인 것이 점점점 옅어지면 양적인 것이 생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양적인 것이 많아지면 음적인 것이 물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인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12시간씩 해서 아침, 저녁, 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음적이다, 양적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계절로 1년 12달을 기준으로 가지고 또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한참 더운 여름을 양적이 최고 많은 6월 20일에 하지죠. 그래서 양적 기운이 제일 많은 것을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다시 추워져서 동지 12월 20일이 되면 제일 추운 것이 됩니다. 실제로는 해가 제일 짧은 게 동지지만 제일 추운 것은 1월 달입니다. 실제로 땅이 더 추워지기 때문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많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이 절대 절대 양,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식하는 방법론 쪽에 있어서 상징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이다,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해서 딱 어느 게 잘라서 이것은 음이다, 이것은 양이다, 이렇게 고정을 하는 순간 틀린 이론이 됩니다. 계속 순환하고 바뀌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존을 위한 겁니다. 세상이, 천지자연이 사계절을 거쳐서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전 사람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보다 인식학적으로 우리가 아, 뭐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아, 음이다고 하면, 아, 이제 추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양이다 그러면, 아, 따뜻해지고 있구나. 그 따뜻함에도 얼만큼 따뜻하느냐에 따라서 1양, 2양, 3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이 얼만큼 많은가에 대해서도 구분을 했고, 얼마나 추워지느냐에 따라서 1음, 2음, 3음 이런 식으로 음에도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양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인식하고 천지자연을 인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 인류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식학적인 개념으로 끌고 올때 기준이 되는 점을 음과 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분을 한 겁니다. 아, 이것은 순전히 있는 세계에 대해서 구분하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노자 도둑갱이라든지 예전에 그 도를 추구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세계는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한한 세상을 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고 이 유한한 세상을 만들게 한 것이 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무한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생긴 것은 우주가 결국은 생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구를 만들게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런 쪽으로 가까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도라든지 태극이라든지 무극이라든지 여러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오게끔 만든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고하는 거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틀무시 우리가 있게 된 이유에는 얻게 된 무언가가 만든 조화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걸 인식을 하고 그쪽으로 찾아가는 게 도가사상이라든지 철학적인 개념으로 좀 더 진전되어 가는 뭐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와 유에서 유를 유한한 세상에서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는 개념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음과 양입니다. 그거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남자냐 여자냐 구분을 지어진다는 것은 실존적인 개념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뭐 동이민족 우리나라 민족은 2가 아니라 3의 개념으로 우리 천지인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렇게 공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민족이 생각하는 철학에 있어서는 2의 변화가 아니라 주로 3의 변화로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거는 이따가 오행을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생각이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음양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뜻이다. 음양이. 그래서 이게 딱히 이걸 딱 너는 음이다. 나는 양이다. 이렇게 고정적이고 딱 나누어 가지고 너는 지금 음이니까 앞으로 계속 음이다. 양으로 바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변화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런 것은 다 틀린 생각,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양오행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1년 4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누어서 순환하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하는 이론은 고정적인 계속 같은 온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 지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도라든지 이쪽에는 사시사철 똑같은 온도, 쾌적 온도 계속 그런 쪽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겠죠. 예, 그쪽에서는 이러한 인식 체계를 성립할 수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반도처럼 지구에서 사계절이 구불되어지는 이런 쪽에 사는 쪽에 뭐 인류 문명이 발달이 되었고 그 발달되는 과정에 자연이 순환하는 그 이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를 음양, 오행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문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음이다. 이런 것이 양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다. 예전 분들의 인식 체계를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과학이 발전을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있는 이런 인체라든지 이걸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야기를 하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생리적이냐 병리적이냐 근데 그것이 딱 칼로 나누듯이 이렇게 문제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다가 다시 생리적이다가 병리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 인체가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몸이 건강하고 내가 내 몸을 인식을 못할 때는 건강한 겁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뭔가 내가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내 안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좀 더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